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저희 언니가 저 네? 이제 집에 보고 왔는데, 예. 집에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수 없나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언니랑 저랑 이제 독립해서 같이 살려고 예.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네. 하루는 언니가 집 보고 오더니 좀 너무 좋다면서 계약하자고 막 그러면서 진짜 신나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한 실거래가보다 500 정도 비쌌지만은 뭐 언니가 이런 집못 구한다 싶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교통편도 괜찮아서 네. 하자고 했어요. 근데 예. 부동산에 저도 이런 집 없고 막뭐 복비 조금 뭐더 주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 계속 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복비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사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좀더 계약하고 좀더 알아봤더니 저희가 4층을 예. 계약했거든요. 근데 5층이 한 6천만 원 정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아니라고, 이거 최고 매매가랑 비슷하다, 이게 조건이 좋아서 그렇다고 찾아봤더니, 이제 건물주 현재 미리 매매하면서 원래 시세가 한 1억 정도라면 1억 5천, 6천 이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현재 거래. 그것도 좀 속았다 싶었는데, 예.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이제 계약 다 끝나고 매매하고,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딱다 뜯어봤더니, 거실하고 주방에 불난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비용만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있어서, 이제 업자 말로는, 그 부동산 사람 말로는 여기 저번에 노부부가 사셨는데 그때 관리가 좀안 돼서 그렇다. 안에 골짜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다 목공 작업을 아예 새로 해야 되는, 진짜 이미 다 목재나 이런 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새로 까는데 한 수리비 수백 든다고 했고요. 아이고, 예. 화장실 수도관도 이렇게 배관 공사가 잘못돼서 결로가 생긴 거라고 이런 것까지 다 교체를 해야 좀 살만한 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만한 지금 집이. 사람이 예. 살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서 이거 왜 샀냐 너무 비싸게 사기도 했고 지금 속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업자분께서 말씀하셨고 예. 지금 그렇게 해서 견적만 700만 원 나왔는데 당장 부담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수리 기일을 좀 미룬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5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잖아요. 좋은 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너무 이해도 안 가고 지금 전 주인도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를 속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하자보수 비용이나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을지 또 네. 걱정되는 게 지금 매매 계약한 지가 한 3개월 지났거든요. 예. 3개월이면은 전에 듣기로는 좀 애매하다라고 전에 들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혹시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비용 하자보수 비용 받을 수 있을지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예. 이미 인테리어 한다고 다 뜯어놓은 상황이라 되도록이면 수리비라도 받아서 고치고 네.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꼭 그렇게 좀 하자 비용이라도 받아내야 될것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매매를 했는데 하자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이 하자 많은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허남욱 변호사님이 연결해서 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허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허남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았다고 한다면, 네,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하자 담보 책임이 이제 청구 가능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부동산 계약 시점, 지금 3개월 전이죠. 계약 시점에 하자가 존재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만약에 임차인분이 또 사셨던다든가 뭐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확인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계약 시점에 매수자가 이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나 매도인 뭐 같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집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하자가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준 이제 확인서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에 그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게 반영되지 않다면은 매수인 입장에선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제 청구를 해야만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정확하게 안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부터 6개월, 계약 시점부터 6개월, 뭐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또 당길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래도 3개월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기간 내에 들어가는데요. 네. 네, 일단 청구를 하게 되려면 소송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지금 당장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계약의 해제도 가능한데요. 네. 계약을 해제하고 또 손해배상은 별도니까요. 근데 이제 거주가 네. 불가능할 정도여야 되는데 또 뭐 인테리어만 바꾸고 거주가 가능할 정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게 통상적인 경우하고 좀 다르게 판단할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행사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주거생활에 제한이 발생을 했고 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만약에 계약 대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감액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대금을 다 치르고 입주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네.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아까 그 중개사 분이 이제 웃돈을 요구하셨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죠. 5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구두로는 뭐 준다고 약속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공인중개사법상 이제 사례 명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음부터 이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수수료를 증액해달라는 것과 사례 명목으로 더 달라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례 명목으로 초과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뭐 6개월 이내 뭐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굳이 뭐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준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사례비 명목에 대해서 그걸 응하신 거라면 주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럼 이거 추가 수수료 부분을 일단 저희 언니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지금 형사 고소하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형사 고소까지는 제가 그 금액이 뭐 작기 때문에 그런데 반환 청구는 당연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아 네. 반환 청구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개사 분도 그 중개 대상물에서 확인이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통상적인 경우 이제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도 중개 행위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실무에 있어서는 본인도 그 당시에 같이 가서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의 과실이면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 이전 소유주한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용 달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 조금 아까 듣다 보니까 네. 뭐 5천만 원을 6천만 원이 더 비싼 집이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걸 보면 이제 업계약이라고 해요. 다운계약에 반대되는 말로. 네. 예, 그래서 업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다운계약에 양도세를 주려고 하는 건데 업계약은 취득세를 더 내야 되는데 왜 할까를 보면은 뭐 방금 뭐 상담자분께서 시세를 올리려고 한다, 담합하는 흔적이 보인다라고 하지만 또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을 국면에 있을 때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양도세를 취득세를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런 불법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게 당연히 불법이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그런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걸 신고를 통해서 관할 관청이라든지 수사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천만 원 이하의 그 포상금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시세보다 500 정도 비쌌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이건 5천을 올려서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 기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걸 신고를 하게 되려면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자료는 사실은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원래 계약서죠. 예, 실제 거래된 다운 계약서가 존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최소한 그걸 갖다가 문자라든지 뭐 아니면 녹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자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간접 증거라도 확보를 해야 그런 신고가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 실거래가 500 비쌌다고 한 게 지금 부동산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 들어가서 검색해보면은 최근 매매가가 뜨더라고요. 네네. 거기에서 500이 비쌌는데 지금 그 5층 세대는 한
3년 전에 왔대요. 네. 네, 그때 6천만 원 정도 저희보다 낮게 들어왔다고 하고, 네. 저희가 찾아봤을 때 그동안 부동산 시세 변화는 크게 없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최근 거래가 형제들끼리 좀 네. 일부러 금액대를 올려서 거래한 거라면 이 부분 제가 캐처본이나 이런 걸로 시부님이랑 대화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제출해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네. 다운 계약서가 실제로 그 금액에 이제 거래가 안 된, 실제 네. 금액이 적힌 다운 계약서가 원래 있는 게, 그걸로 사실 근데 외부에서 그걸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이제 이걸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신고를 아, 하게 된다고 네. 그러면 또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좀 압박을 받아가지고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네.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2년, 2, 3년 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뭐는 좀 힘들 것 같고, 말씀하신 아, 것처럼, 네. 드린 것처럼 이, 좀, 본인이 뭐를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든가, 예, 뭐 이런 업계약을 했다라든가, 이런 정황을 갖다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있다든가, 뭐 이런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손해배상 쪽이라, 네, 지금 700만 원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수리하시는 분이 너무 심해서 일단 700 정도 부르기는 하는데, 좀더 뜯어보고 공사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공사 대금을 다 납부하고 공사를 시작한 뒤에 이거를 최종 요금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일단 이 700만 원 한해서는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좀더 괜찮을까요? 네, 뭐 이거는 뭐저 당사자의 의사선택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네. 나중에 이제 그쪽을 이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청구를 할수 있는데, 그게 법원에서 네. 다 인정되려면은 어느 정도 공정한 가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복수의 네. 견적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런 네.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더라도 비슷한 정도로 된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먼저 지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일단은 몇 군데 더 받아보고, 그렇죠. 예. 네. 집주인도 나중에 매도인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매도인, 일단 연락을 먼저 해봐야겠네요. 네, 아유, 참. 집을 어쨌든 매매를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하셨는데 이런 하자들이 많아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네, 예, 상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